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은 블랙루즈만의 독보적인 컬러를 담은 에어필 벨벳 틴트 7 다섯 컬러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에어필 벨벳 틴트 7 시리즈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선셋, 크라운, 관능적, 번드퀸, 써니사이드업, 더스트 펌킨, 독보적, 칠리킹. 한번 상세한 컬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랙루즈에서 일곱 번째로 선보이는 에어핏 벨벳 틴트 7입니다. 이번 컨셉은 더킹 오브 벨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왕관을 쓴것 마냥 이렇게 블링블링한 이런 펄 디자인 너무 매력적이고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 가을 겨울 시즌에 어울리는 차분한 딥한 컬러들이 잘 나온 것 같거든요. 이제 자세하게 상세한 컬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먼저 지금 A33 선셋 크라운입니다. 한번 컬러를 확인해 볼게요. 손등에 한번 발림성을 한번 봐볼게요. 되게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잘 발리네요. 텍스처 자체가 쫀쫀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한 번만 터치해도 선명하게 발색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오렌지빛이 도는 컬러감이 보이네요. 색감 너무 예뻐요. 다음도 한번 봐볼게요. 지금 다음은 A33 관능적 번드퀸. 이름 되게 매력적인 느낌인데요. 한번 봐볼까요? 지금 앞선 컬러보다 좀더 딥한 컬러인데 손등에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이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관능적인 번트 오렌지 컬러입니다. 앞선 것보다는 약간 더 진한 컬러의 오렌지빛이 돌고 있어요. 다음은 A35 써니사이드업. 이름 되게 귀엽네요. 색감을 볼게요. 약간 비비드한 컬러네요. 한번 이것도 착색을 봐볼게요. 조금 뭐랄까 색깔이 비비드한 느낌이 밝은 이런 느낌을 줘서 상큼한 느낌이에요. 다음 색도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A36 더스트 펌킨. 색깔 딱 보기에도 되게 차분한 컬러네요. 약간 처음 거보다는 좀더 진한 색인 것 같아요. 처음에 발랐던 일본 선셋 크라운보다는 약간 좀 딥한 컬러의 약간 오렌지보다는 레드빛도 살짝 도는 그런 컬러감이에요. 지금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A37 독보적 칠리킹 칠리 컬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을에 딱 어울리는 그런 색감인 것 같아요. 되게 색감이 너무 예뻐요. 지금 이렇게 빈티지한 딥한 컬러가 되게 독보적인 컬러네요. 전체적인 컬러를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